사람 그런 사람 주도다 보면 백성들도 어디를 백성 수준 났다는 겁니다 다. 예? 질이 났다는 겁니다 다. 나는 너무 주목해가지고 내가 욕을 많이 먹어요. 우리 애를 나 좀 피해 가시오 그랬나. 난 피해 못 가다. 난 아주 돌파합니다 아들. 내가 그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 그때 청와대를 딱 수교하고 바로 이어가지고 그때 1, 2, 3대 그 청정 잘 보고 있죠. 이번 천하성 청정 잘 보고 있는데 이어서 4개조가 나옵니다. 76명이 바로 이어서 남산에다 KBS 장악입니다. 그 다음 미팔도 육군본부 천명 무서입니다. 왜 이 4개의 목적이가 정치적인 뜻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들이 심리적으로 불이킬을 일으킨데 목적이 있어요. 가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떻게 동조 세력을 만드느냐 그걸 목적을 두고 하는 겁니다. 맹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만하죠? 네? 이번에 천안 사건도 다 그 목적이 사는 거예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자기네 내부적 문제, 한국의 문제 여러 가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나라가 친북 관세에다 쏙 들어갔거든 지하에. 그것도 또 사기 올리기 위해서 천안 사건도 그게 다 목적이 있어요. 다. 내가 KBS라는 장면을 보세요. 합법적입니다. 남조선 인민들이요. 미 제국자로부터 얼마나 고생만 했습니까? 여러분들 기대하고 고려하던 어버이 김정 수령에서 남조선이가 해방됐습니다. 좋든가 나쁘든 손들 박수 쳐야 되고 나와야 됩니다. 기대에 나오는 겁니다. 예? 네? 그리고 세계에다 공포를 합니다. 맞아는 미군은 몰아내고 어디서 해방됐습니다. 범법합시다. 그래가지고 또 거기에서 미팔군을 공격합니다. 같이 정치군 연관됐습니다. 그 다음에 미군 사람 몸에서 가게 총을 입에 맞으면요. 이거는 고치면 돼요. 네 맞으면 바로 죽습니다. 이게 육군 방법을 딱 해서 마음이 됩니다. 31명이 넘어왔는데 그때 10일간 작전했는데 천남에 폭동하는 10일간 작전했어요. 대한민국군이 생각해보세요. 육군본부가 딱 펴버리면요 마비 됩니다. 군인이가 사람 네 맞으면요 모든 것이 중단됩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육군본부는 뇌입니다. 이게 우리 군인 작전에서 이거 천안 사건 거 그거 하나 터졌는데도 그냥 합참에서 그냥 어디 됐어 지금. 만약에 그들이 지금 내가 10만 명인데 18만 명이 지금 특수부대가 네? 그 다음에 서대명무소 서해무소 들어간 사람 보세요. 다들 다 억울하다 그죠. 그가 속에 마음속 악취들은 내가 숙성해보자 가만 안 둡니다. 그 사람을 풀어놔보세요. 한 사람이가 10명을 다 때려 죽입니다. 그게 형무소 뭐 형무소를 이용하는 거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만하죠. 다기 이게 한국 현실은 그 목적이 하는 겁니다. 제가 그때 대통령이 딱 들었으면 우리가 경찰국이네도 그거 네 개 말씀은 어떻게 했어? 그때 한국에 아무것도 없었대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김일성의 마지막 캐스였어요. 마지막 방법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넘어온 다음에 한국이 오늘 와서 여러분들이 이만큼 잘 되는데 지금의 제일 중요한 게가 대통령 말씀 충신이가 이제 다 모르죠. 우리는 지금 이런데 지금 젊은 사람들 문제입니다. 내 결론 짓는다면 자 나의 한국에 이렇게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 많은데 답답할 때 있어요. 그때 지난 기간 보세요. 어? 천안 사건도 신민성 겪고 조달 이북에서는 안 했다 여기서 했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또 그다음 뭐 그런데 그 전에 어떻게 됐습니까? 김신조도 1, 2, 4대도 이것도 신미성 높다 그랬어. 그럼 나는 뭐예요? 이북에서는 남조선 지리산에는 그 다음에 지리산 빨산들이 가 말이야 청년들이 가 미정력 반대해가지고 결의정부한테서 봉기를 켰다. 근데 삐라가 안 나왔어요. 인왕산에다가 구강산을 팍 뿌려 솔신이 뿌렸어. 미군은 몰아내야 된다. 본법 없애야 된다. 삐라 뿌렸거든. 남조선은 청년들이 가
그래서 지금은 말이야 여기서 일부 데모하는 일부 침묵한 놈들이야 똑같은 방법입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되겠냐 이게.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해가지고 내가 아예 걸고 들었지. 내가 아예 그거 아예 나는 그 사람을 내가 안 손대려고 그랬어. 그 다음 김현희 사건도 전부 조작 가짜다 그게야. 나만 해서 했다 그게야. 자기는 안 했다고. 그 김현희 사건은 작년 말에 해결됐잖아. 그 다음 우측 삼촌일 때 120명 공비가 어? 내가 넘어온다 12월달 넘어왔는데 이승복거리니 대관령이 그거만도 그거 다 허물어버려. 과거에 과거 통보했잖아요. 다 가짜다. 다 조작이다. 통영 단장 사건도 그렇다. 거기서 안 했다. 남조선 했다. 이것도 여기서 알만한 사람, 정치하는 사람, 알만한 사람, 일부시대들이 말이야. 조작이다. 그것도 그 가치도 통제 안 했다. 어떤 것들이. 이 사람은 대한민국, 잘 믿는 사람은 대한민국 주소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죄송한 이야기, 그 사람들 입에는 밥이 들어가면 안 돼. 그 사람들 입에는 쓰레기 들어가야 돼.